언제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는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천아람 변호사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른바 명락대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요, 네거티브 중단을 돌연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지역 순회 중에 민주당이 집안 싸움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쓴소리를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원팀 정신으로 뭉쳐야 합니다. 저부터 나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 자, 이 선언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에서는요, 보시다시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자질에 대한 검증은 계속돼야 한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약간 여지를 남기는 모양새였습니다. 정말 두 사람의 휴전이 성립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 마지막에 환영하지만 자질 정책 검증은 계속돼야 된다. 예. 이 말에 조금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 뭔데요? 그러니까 자질 검증이라는 이유로 무언가 네거티브와 비슷한 또 논쟁은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 이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하면서 표현했던 내용이 실력 정책 검증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낙연 캠프의 박강훈 의원은 자질 정책 검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말 그대로 차이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던 실력 검증, 네. 정책 검증과 그 이낙연 캠프에서 이야기하는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네. 말 그대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 확전하지 않겠다,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하겠다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당내 경선의 성격을 홍준표 의원이 재밌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네. 당내 경선은 전쟁이다. 화합은 당내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정해진 이후에 하는 게 화합이다.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지난주에 대구, 부산, 창원을 그 순회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강원을 순회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집중적으로 그 요청받았던 내용이 네. 네거티브 심하다라는 네. 그 지적들 그렇죠.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한편 이재명 지사는요, SNS에 김혜경의 남편 이재명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부인과의 데이트하는, 손을 꼭 잡고 데이트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렇게 손깍지를 끼고 산책하고 마트에서 장도 봤다면서 이 부인을 향한 미안함과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자, 이재명 지사가 이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또 이런 부드러운 이미지의 사진들을 올렸어요. 이미지를 확 바꾸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배우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뭐 네네. 신체 감정까지 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내밀한 또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사실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하나의 대목일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인과 이렇게 친근하고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우리 가정에선 최소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장소인데요. 이 장인의 고향인 충주,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지지율이 열세인 이재명 지사가 충청권에서 뭔가 행보를 하는 것을 부드럽게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